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제가 3프로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뭐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연초를 맞이해서 이 위치를 바꾸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초를 맞이해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미주미 분들과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인 글로벌 라이브를 위해서 이 개편을 하는 것일 뿐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언제든 더 좋은 방송으로 더 좋은 프로에서 이제 뵐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네, 알아주시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오늘도 코스닥이 좀 밀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네. 코스닥 오늘 1% 밀리면서 네. 96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2920대인데 반등이라고 하기엔 뭐 그렇죠. 좀 그래요. 네, 예. 오늘 사실은 이제 외국인 뭐 순매수가 조금 있었고 시총 이제 대형 종목 위주로 좀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반복되는 패턴으로 금융 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좀 집중이 됐었잖아요. 실제 올해도 이제 29일부터 지난 이제 첫 주까지 보면은 5조 5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더라고요. 12월 거의 순매수 금액이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 이후에 뭐 하향 조정세가 이어졌던 뭐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2022년 들어서부터 조금 상향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준의 FOMC 이사로 공개 이후에 연준의 이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강화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국내도 사실 이 역량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시중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시장의 이제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인 거는 반도체 주식들은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그나마 조금 덜 밀렸는데 그렇죠. 이 기존에 좀 퍼놓던 종목들은 아, 제 계좌 보니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좀 가슴이 아픈데 연초에 뭐 좀 아픈 일을 겪으면 뭐 연 중반부터 네. 힘을 내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섹터 로테이션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성장주 위주의 뭐 차익 실현 그리고 가치주의 저가 매수 이런 것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실제보다 좀 더 높게 체감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엄청 높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자체적으로 지금 리만이 왔나 제 계좌만 왔죠. 제 계좌만. 중국 뉴스를 먼저 시작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중국 뉴스도 말씀드리면요. 중국도 네. 이제 순환매 장세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부동산, 은행 업종 등의 이제 가치주는 상승을 하고 반도체, 전기차 이런 이제 성장주의 하락세가 좀 뚜렷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심천 종합이 뭐 1.1% 하락한 2,44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상해 종합이 0.77포인트 하락한 3,565포인트. 항생은 조금 덜 빠졌습니다. 0.18% 하락한 23,70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번 보면요. 지금 그 연말까지 이어진 중국 정책 수혜주들이 뭐 성장주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필수 소비재, 부동산, 가전 제품 등의 작년 한 해 동안 약세가 지속됐던 종목 위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온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면은 상해가 0.9%, 그리고 심천 1.4%, CSI 300이 2%, 그리고 과창판 창업판이 거의 4%대, 그리고 항생이 0.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뭐 항생 그리고 홍콩 테크 쪽은 조금 약하게 예, 빠지는 모습들이고 기존에 좀 올랐던 종목들 지수들은 조금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보니까 중국 시장도 뭐 과창판도 4%가 밀리고 창업판도 3.8%가 밀리고 뭐 우리나라만 밀린 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좀 밀렸군요. 네, 많이 밀렸고 어제 같은 네. 경우에는 중국이 조금 반등을 했었고 특히 항생 지수가 한 1% 정도 상승을 했었다. 그게 좀 특이했던 예, 모습들이었고요. 예, 예. 뭐 오늘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온 게 이제 박수현 팀장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저희 이부에서 되게 이부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네네. 조금 뭐 관련돼서 언급을 해 드리고 뭐 자세한 부분들은 또 팀장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언급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처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초에 중국 증시도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네. 대외적으로 부진합니다. 이제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전환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중국에도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플랫폼 규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초반에 약간 뭐 그 테크 쪽도 조금 밀리는 네, 모습들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향후에 중국 정부의 우리 재정이랑 통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뭐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올해 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 근거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첫 번째는 이제 12월 제조 PMI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이제 경기 하방을 지지했던 것이 수출의 호조였던 였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코로나 영향으로 글로벌 제조 공장의 역할을 이제 중국이 지금 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발표한 뭐 통계 국가 차이신 제조 PMI를 보면은 둘 다 50.3, 50.9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지표를 좀 뜯어 보면은 중국의 수출 지표 둔화가 좀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통계 국가 차이신 제조 PMI 내에서 신규 수출 주문 지수의 격차가 좀 확대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계국은 보통 우리가 중후장대라고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무거운 산업들 위주로 좀 비중이 되어 있고요. 뭐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것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간이 통상 3에서 6개월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차이시는 OEM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에서 2개월 정도 단기 주문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국 PMI의 이제 둔화는 현재 수출이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중장기적인 수출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모습입니다. 뭐 시안 사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작년 말 기준에 뭐 일간 230명이 달하면서 2020년 3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제로 코로나를 계속 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소매 판매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텐진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뭐 두 명이 있는데 이틀간 텐진 도시 전역에 뭐 핵산 검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텐진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뭐 하니까. 저도 봤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몇 명 나오니까 도시 전체를 지금 그렇죠. 뭐 문 닫고 뭐 전체를 강제로 검사하겠다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워낙 또 강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이어가는 것들이 이제 2월 올림픽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앞으로 또 춘절이 있긴 한데 그 춘절 기간의 효과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축소될 수 있죠. 소비 효과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이 네. 조금 악재로 볼 수는 있고 베이징 올림픽도 사실 사람들이 움직여야 이제 소비가 일어나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강제하면서 소비는 또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얘기한 이후에 최근에가 사실은 중국의 코로나 발생자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춘절이 왔다고 해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대도시도 저렇게 막 1,400만 명 되는 대도시를 문을 닫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춘절 이동 자제령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매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가 적을 거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결과 뭐 결론적으로는 증시에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중국 내수주를 포함해서 요즘 최근에 네. 우리나라 화장품 주가들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와 그렇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지던데 아무래도 중국 내수 시장에 좀 위축과 좀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내수 쪽에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국내 쪽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영향이다라고 이제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좀 우리가 흔히 좀 기대하는 중국의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팀장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중국 정부의 뭐 세수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뭐 부동산세라든가 소비세 그리고 뭐 주식 투자 소득세 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 확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 최근에 지방 정부의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재정 투자
즉 뭐 친환경 인프라나 첨단 제조업 쪽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까지 그러니까 3월 양해까지는 사실 정책이 좀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네. 2월 올림픽을 앞두고도 제로 코로나 이어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1분기 내에서는 사실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CSI 300 특히 이제 원자재, 금융, 에너지 비중이 높은 종목군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제 뭐 CSI 300이 뭐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금융 원자재 에너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언급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우리가 계속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국 내 증권사에서 1월 유명 섹터로 뭐 부동산 규제 관련에 따른 부동산 관련주의 가격 인상이 있을 거다. 아, 부동산 관련주를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필수 조비제가 좀 좋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단매 관점에서 일부 자금들이 유입되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인 것 같고요. 미국도 약간 마찬가지 어떤 모습들이고 특히 이제 KB 또 추천줄 우리 모건식품 얘기를 좀 하면서 양동 기업들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가전 이런 것들도 조금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는 좀 유효할 것 같고 금요일날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었고 뭐 어제도 한 1% 아까 반등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오늘 약간 좀 소폭 조정이 됐지만 어쨌든 정부가 과거와 같이 이제 뭐 시장에서 계속 때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외친 상황이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럼에도 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신다면은 이제 핵심 전략으로 주도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사실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 섹터를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도주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네. 주도 섹터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을 시간을 이제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좀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된다. 네, 뭐 맞습니다. 양의 쪽을 아무래도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죠. 양의 이유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 중국 시장도 참 연초부터 쉽지 않은데 뭐 전 세계 지금 뭐 증시가 차질 쉽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3월 이후에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홍콩 증시 바닥론의 근거. 최근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닥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나 보죠. 그렇죠. 이게 장기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증시의 그 뭐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홍콩 증시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바닥론들을 얘기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근거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에도 사실은 자사주 매입 규모가 127%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올해도 연초부터 자사주 매입 러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특히 22년도에 들어서 뭐 44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는데 야오밍바이오가 한 8.4억 홍콩달러 매수를 했고요. 텐센트가 뭐 4.1억 홍콩달러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 텐센트의 자사주 매입은 좀 저점을 확인한 지표로도 좀 이해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2005년 11월, 그리고 2008년 9월, 2013년 3월, 2018년 9월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텐센트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됐고 이후에 주가 반등이 좀 시작된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텐센트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러시가 홍콩 증시 반등을 견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오밍바이오 같은 경우도 6.3% 올랐고요. 그리고 텐센트 한 1%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2022년이 사실 시작된 지가 뭐 이제 2주? 뭐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벌써 44개의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알고 있는 텐센트 아니면 네. 뭐 야오밍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데 뭐 연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확실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는 걸 보면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홍콩 시장 뭐 중국 시장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올해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바닥을 잡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미국 미국 증시는 이제 견고한 고용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1.81%까지 상승하다가 기술주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1.75%
0.75%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장 후반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7% 하락을 하다가 0.05%로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제. 와 그런데 미국채 금리 이제 1.8% 오르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 네. 주식이 폭포수처럼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와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다 밀어 올려갖고 상승 네. 반전에서 끝났네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0.05% 상승했고 네. 다운은 0.45% 빠졌고 S&P 500은 0.14%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JP모건 체이스, 웰스페어 같은 금융주 실적이 발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었고 그리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오늘은 파월 의장 청문회가 있고요. 내일은 물가지표 발표가 나오거든요. CPI 발표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좀 커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봤을 때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난 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고 그때부터 기술주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었잖아요. 네네. 네. 우리가 이제 12월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12월 말 그 뭐 그 전주를 보면은 뭐 오미크론 그리고 매파적인 FOMC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뭐 산타렐리고 하는 것들이 잠깐 나오다가 뭐 1월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1월에 또 PMI 뭐 미국의 PMI도 나왔고 중국의 제조 PMI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연준이 챙기고 있잖아요.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런데 어제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뭐 장희성 팀장님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12월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한 115.64에서 116.63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지표의 개선이 이제 미국의 향후 고용 시장 안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 초반에 미국 국채 상승으로 좀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어제 이제 고용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12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예상이 40만 건이었는데 뭐 19만 9천 건으로 굉장히 하이를 했습니다. 반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네, 반밖에 안 나왔고 전월 대비해서도 줄었죠. 그럼에도 이제 고용 참여율이라고 하는 게 61.9%를 유지한 가운데 실업률도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게 한 3.5% 정도가 되는데 3.9% 정도로 개선되면서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시장이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미크론을 인해서 2월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1월 지표니까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고용 개선 기대를 높이는 지표 결과를 반영해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이제 구인 어려움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률이 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실제 이제 제 뭐 그 IB들 의견 나오는 거 보면 기존의 3회 금리 인상에서 4회 인상으로 뭐 올리는 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4회를 인상하겠다 그러면 최소 3월부터 한다 그래도 4번이니까 3, 5, 7, 9, 오, 두 달 간격으로 석 달 간격으로 하면 4번이 간당간당하고 그렇죠. 거의 두 달 간격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해야 4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아 진짜 올해 4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예상이니까요. 네. 뭐 한 4번 정도 일어나고 긴축도 지금 뭐 12월에 한다라고 했는데 양적 긴축도 한 7월로 지금 당겨지는 네. 당겨지는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높은 인플레 그리고 이제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주시장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할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이 좀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내일 이제 CPI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나올 뉴스들은 저는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사실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는 뭐 그 가정하에서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지점에서 뭐 영업점에서도 보통 화요일 날 저희가 시황 회의를 하거든요.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에서 이 차트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네네. 2014년도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2015년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이제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뭐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10% 20%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최근에 S&P 500의 차트와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고점 대비 뭐 3% 7% 중반 정도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는 뭐 3월 인상을 하고 네. 양적 긴축이 7월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뭐 3월이나 7월 혹은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뭐 그 점도가 좀 달라지겠지만 시장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 번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세 번에서 네 번은 올해 올릴 수 있다는 느낌으로 사실 들리거든요. 한국이 보통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네 번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기준금리가 거의 2%인데 어머 제 대출금리 엄청나게 또 한 100bp 정도는 최소 오를 테니까. 근데 이미 또 시장이 많이 반영되긴 하죠. 하긴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네. 신용대출금리나 주담대 대출금리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미 좀 많이 선반영해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증시가 과거에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은 좀 상승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조정폭이 좀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바로 반영된 건 아니고 네. 실제 금리 올리는 시점 혹은 양적 긴축하는 시점에서 사실 조정을 좀 받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향후에 사실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네. 때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네. 지금은 예. 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나서 실적 시즌 나오면서 다시 이제 올리는 네, 모습들이고 기존에 모멘텀이 없었고 뭐 뉴스들이 악재들이 시장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시장을 좀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지금 JP 모건의 이제 다이먼 회장이 뭐 CNBC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크겠지만 올해 대공황 이후 가장 훌륭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경제 회복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거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단기적으로 울퉁불퉁하게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해 시장도 지나고 보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뭐 기준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경기가 뭐 좋다는 반증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경기를 따라갈 거다. 그래서 그거를 네. 보려면은 이번 주 이제 말부터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이제 금융주를 위주로 IT 기업들 쭉 나오죠. 그렇죠. 실적 시즌을 확인을 하고 실적이 여전히 우상향하다면 기대에 충족한다면 다시 올라가고 예, 경기가 좋아지는 네. 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믿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실제 조정받는 예. 거는 과거를 봤을 때는 뭐 3월 혹은 7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네. 그때 보면서 또 매매하면 될 것 같다. 가격이 밀렸을 때 네. 3월이나 뭐 7월 같은 금리 인상할 때 가격이 밀렸을 때 그렇죠. 뭐 올해는 좀 밀렸을 때 사자로 대응을 하는 네, 게 올해는 예예.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을 때마다 사 모으자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제 뭐 바텀업 전략으로 싼 주식들을 좀 사 모으자. 그러니까 싼 네. 주식들 사 모으는 거는 이제 1분기 정도일 것 같고요. 이후에는 사실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빠질 때마다 사 모으면 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올해 한 해가 좀 울퉁불퉁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연초부터 울퉁불퉁한데 여기서 더 울퉁불퉁하면 좀 곤란한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범위에서 예. 울퉁불퉁하니까 예. 결과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네. 참고 저가 매수로 잘 대응을 하면은 올 한 해 좀 좋은 성과 있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좀 남으셨나요?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성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2부에는 KB증권의 박수현 팀장님과 중국 시장 연초에 좀 좋지 않은데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연초에 중국 주식 부진한 이유와 또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리 굉장히 높은데 언제 어떻게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